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숙보 한국 방송 최초 출연 SBS 영재 발굴단에 출연한 호날두. SBS TV에도 출연했으니 SBS 라디오 피텐에도 언젠가. 나와주었으면 안녕하세요. 3월 21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러브홀릭의 놀러와 첫 곡으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SBS 영재발굴단에 한국방송 최초로 출연을 해서 화제였다. 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영재발굴단에 출연한 모습이 방송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꼬마 신동 원태훈, 원태진 형제를 이탈리아로 초청해서 꿈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포옹도 해주고 훈훈한 네, 우리형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저도 어제 본방을 보면서 아 멋있다. 네 그리고 어린 꼬마 선수들 정말 평생 자랑거리 생겼다. 네 호날두를 직접 만나고 안아주고. 호우! 예, 멋있었습니다. 부러웠고요. SBS TV에 나왔으니까 이번엔 SBS 라디오 나올 철례 아니겠습니까? 호날두 예. 배 10에 한번 모시고 싶은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목요일은 이상한 논리를 진지하게 펼치며 토론하는 시간, 베스트 텐 하는 날입니다. 월간 이서구에서 주간 이서구로 자리매김한 이서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서구 에디터와 제 모습이 안 궁금해도 들어와서 이런저런 의견 남겨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남이춘이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엑스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현대자동차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명륜진사갈비, 노랑통닭, 호시기 스위츠 갈릭치킨, 파리바게트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 내림 맛은 반올림 날에는 반올림 피자샵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 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 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해 최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션트 프로.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디제이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 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닷컴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닷컴.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안녕하세요, 베르고 조현입니다. 스불링지 갈비는 명륜춘사 갈비. 안으로 즐겨요 명년진사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년진사갈비 우리가족 외식은 명년진사갈비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불만대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 통닭 아들딸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 눈꽃 마늘이 샤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텐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배텐, 베스트 텐0 슬금슬금 자라나는 땡튜버 꿈나무 이석구 에디터 소세용.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이사구 채널이 구독자 수천 명을 돌파했다. 감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베텐 유니버스 일원들의 땡튜브는 어, 만 명을 뭐 며칠 만에 돌파했다 이런 그 예, 얘기로 화제가 되는 그렇죠. 채널 오픈하자마자 만 명을 넘죠. 네. 네. 아, 굉장히 치열하네요. 그렇죠? 네. 아, 천명 돌파하는 게좀 오래 걸렸고 영원한 새싹 이석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과도기가 올것 같아요. 아 이게 최대치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아 소상공인 이석우라고 하신 분있고 하루에 한 다섯 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천 명의 결사대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땡튜브에 집중하고 시작하고 하신 분. <laughs> 안 돼요. <laughs> 자 아, 구독자 수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아저 이게 조금 희망이 있는 게 네. 의외로 괜찮아요. 이대8이에요 이가 여성분들. 네, 이십 프로. 무려이 무료 20%가 무려 20 여성분입니다. 참고로 남이추는 남자가 99.8% 여자가 0.2%라고 하는데, 네. 이 소웨이터는 아. 그래도 여성 팔로워들이 있네요. 그렇죠. 야 구독 구독 두번 누르러 갈게요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음. 자, 어, 이런 문자가 왔는데 0288님, 왁 요즘 다이어트 하나요? 좀 갸름해진 듯? 아닌 말고. 전혀 갸름해지지 않았고요. 배한원 선님이 불안한거 아닐까요? 비교를 했을 때전그대로입니다 음, 날카로운,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투샷을 네. 봤을 때 어, 저와 투샷 잡히는 다른 게스트들이 항상 더 말랐다. 왜 이렇게 말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어떻게 운동을 계속하실 거예요? 예. 그 PT 계속 받으실 거예요? 효험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 한3 주간 너무 바빠가지고 네. 예. 그럴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어, 화면이 꽉 찼다고.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꽉 차게 잡았지? 좀빼 빼주세요. 예. 자, 간헐적 PT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스석 DJ를 매기고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뭐 아유, 저 같은 놈을 건드리겠어요. <laughs> 자, 매주 이 시간은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월드컵, 가상 캐스팅, 문자 소개 등을 하면서 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토크 주제가 있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텐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닭가슴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월드컵을 해볼텐데 주제가 뭔가요? 네 이번 주제는 첫 독립 가장 따져야 하는 것은 월드컵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기준이고요 첫 독립을 앞두고 집을 구할 때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싶은 음. 단 하나를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월드컵을 앞두고 8개 의 후보가 추려졌는데 A리그, B리그로 나눠서 1, 2위를 각 리그에서 뽑고 그리고 4강 그리고 결승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후보에 든 8개 모두 중요한 체크 요소니까 집구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밀착형이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고요. 그렇죠. 어떤 후보들이 8강에 들었는지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독립 가장 따져야 하는 것은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 조 후보 1 층간 소음 후보 2 바퀴벌레나 개미 출몰 여부 후보 3 수압 후보 4 대중교통 편리성 그 다음은 B 조입니다 후보 5 친절한 집주인 후보 6 햇빛 후보 7집 근처 편의점 유무 후보 8 화장실 욕조나 샤워실 유무 네. 자 많은 분들이 그냥 인터넷만 잘 나오면 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아니죠 어, 햄버거 배달 되는 게 최고다 그것도 중요한 배달 여사죠. 지역이냐 네. 여러 가지 소수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 뒤주가 있느냐를 <laughs> 부를 얘기하시는 분는데어 그래요 어떻게 볼까요 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석우 에디터가 지금 독립해서 살고 계시죠? 그렇죠. 저는 네. 2무 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음. 지금 이제 3 3셋이니까 13년째. 어, 이, 혼자 살고. 생활을 오래 하셨네요. 네. 채팅창에 베텐에서 독립할 생각 없냐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절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독립을 해서, 네. 어, 얼마 전은 아니죠. 좀 됐는데, 어,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감할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속에 아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요? 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월드컵을 통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두개 정도가 되게 치열해요. 아이 안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아. 되게 후보를 잘골라놨어요 네. 네. 어 밸런스가 좋은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4번 후보 대중교통 편리성이란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일단 이동 거리가 최적의 위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제가 주로 가는 곳은 회사고, 그 다음에 뭐 축구장. 뭐그 외에도 여기 뭐 녹화나 녹음하는 스튜디오들이 뭐 강남 쪽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이게 대중교통 편리성이나 어떤 교통 쪽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 독립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본가에서 나온 건좀더 나의 일터에서 가깝기 위해서 나온 건데, 네 저는 길에 버리는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아예 너무 가까워 버리면 네. 군대 이제 막사처럼 너무 가까워서 큰 걸음으로만 가서 출퇴근을 하면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어느 정도 어 대중교통 속에서 힐링도 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너무 길어서 괴롭다. 이런 정도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가 보겠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기준 첫 독립 가장 따져야 하는 것은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후보 층간 소음이네요. 네. 쿵쿵거리는 발소리부터 큰 목소리 뭐 리모델링 할때 공사 소리 등등 윗집은 물론 옆집 위윗집 아래집까지 다양한 층간 소음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찬성 의견이 뭐가 있습니까? 그개지는 소리 좀안 나게 하라. 음. 그 명자리 왜 나왔겠습니까? 네. 경찰도 에 신고해보고 웃으면서 빵을 사서 회유도 해봤지만 노답. 그냥 내가 떠나는 수밖에. 네. 발망치 진짜 싫어라고 하신분 있고. 아 화장, 정말 화장실 네. 볼일 보는 소리. 네. 볼일 보는 소리와 물 내리는 소리, 손 씻는 소리. 여러가지가 함께 들리죠. 다 들리죠. 예. 그리고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건 이제 새벽같은데 서로 수면시간이 좀 다를 때그 아. 사람이 일찍 일어났을 때 예. 집안일하는게 다 들리잖아요. 예. 정말 특이하게 저도 배텐 끝나고 퇴근하면 늦은, 늦은 퇴근이잖아요. 네. 보통 11시 12시 이렇게 가, 사이에 가는데 어 제가 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일찍 못잡니다. 2시에서 3시 사이에 자는데 제 윗집이 딱고 그 2시에서 3시 사이에 퇴근을 해서 네. 굉장히 큰소리로 네. 여러가지 뭐 퇴근 이후에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고통스럽죠 그래가지고 와 정말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있구나 또는 너무 일찍 주무시는 이제 어르신들은 일찍 주무시잖아요 한아 9시쯤 주무시잖아요 음. 이제 나는 그때쯤 이제 활동하는 시간인데 네.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문 그렇죠. 네, 녹화하는 경우도 있고 어, 사는 패턴들이 다르고 다들 또 요즘은 공동주택에 사니까 뭐 어떻게 말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 그 사람은 그 삶을 그 시간에 영위하는데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뒤꿈치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어, 너무 싫다고 하신 분 있고 음, 밤에 세탁기 소리 극혐이고 아, 굿바이님 진짜 이게 최고죠 세탁기 소리 그렇죠. 통돌이 특히 그렇죠. 자두 번째 후보 네두 번째 후보는 바퀴벌레 개미 출몰 여부입니다. 음. 내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옆집에서 뭐 밖에서 넘어오는 벌레들 단 개미나 바퀴벌레는 서로 천적이라서 하나가 득실거리면 다른 하나는 안 나타난다. 음... 그렇죠.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다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음... 하루 걸러 이제 나타났을 뿐이지 그냥 다 개미든 바퀴벌레든 진해든 다들 사이좋게 다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찬성의견 볼까요 싱크대에 알까서 집에 불 켜는데 스읍! 지금 생각만해도 소름끼침. 싱크대 알까스면 집주인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거지를 좀 하시고 <laughs> 네. 청소를 좀 하세요. 싱크대 알까는 거는 전적으로 사람 책임입니다. <laughs> 락스를 한번 살짝 부어 보세요. 그러니까. 락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 파블은가요? 물어보신 네네. 분 있고. 어, 자, 그리고요. 인간은 참아도 벌레는 못 참는다. 아, 그런가요? 글쎄요. 저는 인간 인간이 더 무서울 때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죠. 네. 자, 반대 의견. 김국다 블렌놈을 탄생시킨 배성재의 대니 벌레를 거부하다니. 친구로 지내야 할거 아니냐 비참의 사연을 보내보자 그렇군요. 네. 어 땡스코가 답이라고 하신 마루나이님, 동대문닭고기님, 개미가 친구다. 바다라 뚱뚱빔님 월세는 내가 내는데 왜 벌레랑 같이 살아? 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어, 돈을 내라 벌레들에게 네. 얘기하시는 거고 충남 공주의 남자님, 얘네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냥 같이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후보 3번은 수압이네요. 수압, 예. 네. 부엌, 싱크대, 화장실 세면대, 사, 샤워기, 변기, 세탁기까지 모든 곳에서 중요한 수압. 네. 이거 정말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샤워기 수압을 의 생각하기 마련인데 뭐 변기부터 생각해서 뭐 되게 많, 수압이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고단한 일을 끝내고 하루 마무리를 폭풍 샤워하면서 끝내야 하는데 수압이 약하면 끔찍하다. 졸졸졸졸졸 나오죠. 이게 그 단지 샤워할 때 네. 샤워기 수압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수압이 약하면 변기가 가끔 아, 제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곤란합니다. 이게 상상 이상의 재해예요. <laughs> 정말 큰. 뭐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네. 변기 수압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기도 하고 낭패 중에 낭패 이게 변기 수압 중요하고 특히 이제 수압과 관련돼서 항상 엮이는 게그 온수와 냉수 애매하게 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그렇 수압이 약해지면 갑자기 냉수가 확 나온다거나 그렇 갑자기 수압이 불규칙하게 세졌을때 온수 그 사실 온수가 아니라 마그마가 나온다. 용암 같은 거 네. 갑자기 내 몸을 내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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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를 뜨겁게 달굴, 지저버리죠. 네.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어때 이런 게 있어요. 반대 견육시 있나요? 자취 경력 13년차 나 프로 자취러가 볼때 수압만큼 고평가된 항목이 없다. 음. 수압은 샤워기 헤드 바꾸기,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기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어. 이제 프로 자취러 분께서 조언을 해주신 건데 고평가라. 네, 샤워기 헤드 바꾸기는 확실히 정말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음. 그 되게. 구멍이 굉장히 작아진 샤워기 헤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하면 수압이만 사십 퍼센트는 높아지 수압은 센데 네. 결국 그 샤워에 드는 시간은 비슷하다. 그렇죠. 예. 이제 물의 총량은 참... 같기 그렇죠. 때문에 <laughs> 끼얹는 양이 오기 <laughs>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자, 어, 김장훈 발차기님 안 씻으면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씻으세요. <laughs> 안 씻으면 된다는 사실 월드컵에 참여할 이유가 없죠. 네. 조벨리가 탈락입니다. 예 어이 쿠어머나님 학교나 회사에서 싸고 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음. 이게 대학교 때꽤 많이들 하죠. 아. 대학교 앞에 자취방들은 허름한 곳들이 많거든요. 음. 채팅창에 닦지 말고 씻으세요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laughs> 아 닦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두더지다라고 <laughs> 하신 분 있고 자 후보 사는 대중교통 편리성이네요. 네 역세권 음. 집 근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의 존재 여부. 음 이렇게 입기 지원만 하세요. 이게 역세권은 사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 이게 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그쪽에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그쵸? 중요한 겁니다. 찬성 의견 볼까요 출퇴근 및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이 두 시간씩 걸리면 남들보다 하루를 짧게 사는 기분이 든다. 음.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뭐 하러 자취하지? 그냥 본가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어 네. 맞아요. 근본적인 이야기죠. 그쵸. 자전거를 타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 자전거가 이제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죠. 자전거가 가능하려면 웬만한 완만한 평지 내가 가야 하는 대중교통이 있는 데까지 평지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마어마한 오르막길 내리막길들이 있잖아요. 더 테러 드라이버 님, 나갈 일이 없어서 대중교통이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역세권은 집값만 비싸요. 어, 싼데 살고 싶어요라고 하신 분 있고 확실히 역세권에 들어가면 정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음. 추리 필터 고모님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열심히 걸으면 건강도 좋아진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서울시 따르릉 타면 좋다고 추천하신 분도 있고 음~ 그 따르릉도 이제 따르릉이 네역 주변으로 가야 이제 나오기 때문에 <laughs> 그것도 역세권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완전 깊숙한 곳에 있진 않잖아요. 아, 아 자전거 도둑 맞아 보면 그런 기분 못 느낀다고 하시면. 자전거 도둑은 다들 한번씩 경험해 보죠. 그렇죠. 거의 자전거는 공공재 같아요. 네. 늘 아, 따르릉이라고 쓰여 있어요. 따르릉은 아, 철파햄이죠. 예, 음. 네, 따릉이. 예. 자 A 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층간소음, 개, 벌레 수압, 대중교통 편리성. 어떤 후보가 (1위로) (4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저의 경우는 (1위에) 음. 벌레 벌레 네 (1위에) 벌레 네. 2위. (2위에) 층간소음 두고 싶어 저는 (1위를) 층간소음 그리고 (2위를) 대중교통으로 하겠습니다 예. 벌레 괜찮으시겠어 벌레를 제가 벌레를 무서워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실제로 벌레포비아가 있고 정글의 법칙 가서 제가 벌레 때문에 난리법석 쳐서 굉장히 비호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저는 한옥에서 살아봤어요. 북촌 네. 한옥마을에서 12년을 살았는데 저희는 그 그리마라고 불리는 돈벌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꼽등이라고 불리는 혐오스런 그 귀뚜라미류 개들이 집에 그냥 항상 들어오고 개미도 항상 들어왔는데 그래도 예 누구도 그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퇴치할 수가 있어요. 퇴치가 가능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퇴치를 하기까지 내가 받는 마음의 상처들. 예를 들면, 가방 안에. 음. 벌, 저도 이제 제주도에 마당 있는 집에서 걷기 때문에 음. 벌레가 많았거든요. 가방을 열었는데 가방 안에서 튀어나올 때. 음. 신발 안에 있을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마다 입는 마음의 상처. 누적되면 정말 그래요? 힘들어요. 일단 A조 1위는 그 저희 두 명의 픽을 받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1위 확정이고요. 네. 1위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벌레 대 대중교통. 음. 채팅창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벌레와 함께 싼 집에 살래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 청소하면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가방을 왜 열어놓냐 <laughs> 벌레 들어가게. 아 곱등이는 그래도 겁주면 도망간다. 맞아요. 곱등이는 도망을 가는데 바퀴약 개미약 좋은 거 많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인데라는 이상한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음. 어떻게 할까요? 아 신발 신다 곱등이가 신발 안에서 터지면 진짜 극혐이라고. 아, 아 저는 네. 많이 겪어봤어요. <laughs> 곱등이 괜찮아요. 곱등이 의외로 귀여운 동물입니다. 어느 면이요? 하지만 돈벌레 는 너무 무서워요. 돈벌레도 정말 돈벌레는 진해급이에요. 네. 아, 그몇 그, 어, 등분이 됐을 때도 그 움직이는 신속함. <laughs> 일단 층간소음 A조 1위 A1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벌레와 대중교통 테디창에의 연가시가 나오는 거 봤다고 하시고 있는. 아, 경험해본 얘기를 해 주세요. 어, 허세 부리지 마시고. 음~ 익충이라고 음~ 돈벌레는 익충이다 뭐, 집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곤충들 중에서 익충이라고 할 만한 것들몇개 있죠 바퀴 빼고는 대부분 익충 아닙니까 네 돈벌레도 뭐, 바퀴나 곱등이를 잡아먹어 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거미 뭐, 같은 거 있으면 좀 정겹죠 거미는 이제 뭐~ 곤충은 아니지만 음. 절지동물이지만 네. 어쨌든 먹, 모기를 많이 잡아먹어 주죠 음. 그리고 뭔가 천연 방충망 같은 저지 <laughs> <처진> 방충 <laughs>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배디 그동안 어디서 산 건가요? 한옥마을에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볼까요? 원룸에 익충은 쓸모가 없다라고 심만 있고. 음... 그래도 이제 대중교통의 편리성 같은 경우도 네. 그냥 집에서 안 나가면 음. 늘 배한원 선님처럼 직장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음. 그냥 안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첫 돈처럼 너에게 가겠다 님. 아 저기 그 아이디 좀 가려 써 주시고요. 대중교통은 그냥 일찍 나가면 된다. 그렇죠. 음. 일찍 나가면 되고 나갈 일 없는 사람은 그냥 집에 누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가요? 네. 음. 김구 뿌리 섭섭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비싼 집도 결국 언젠간 벌레가 나온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하. 또 그리고 정말 정말 비싼 집들은 오히려 뭔가 대중교통과 멀리 뭔가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음. 네. 어, 거미 있으면 스파이더맨 될줄 알고 일부러 놔둔다는 분이 있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가고 있는데요.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레 올리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죠. 그래요? 네. 물론 대중교통은 사실 결국은 뭐 마을버스라든가 버스 갈아타고 좀 일찍 나갈 생각을 하면 가능은 해요, 그죠? 그게 가능은 하죠. 어, 벌레를 진출시키겠습니다. 네. 네. 벌레가 A조 2위로 올라갑니다. 층간 소음은 1위로 4강에 진출했고요. 자 A조 조별리그를 이렇게 끝내고 이제 한조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B조를 2부에 따져 볼 텐데 어, B조에는 후보가 친절한 집주인 그리고 채광 또집 근처 편의점 그리 화장실 샤워실 유무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B조 조별리그 해보겠습니다. 배디어 천가득 고죠 배성재 the 텐 슬리피 더 센세이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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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편 배성재의 텐 주여서 배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들어마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여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 SBS 배성재의 1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각하면 설레면서도 가슴이 갑갑해지는 그것 집구하기 꿀팁 첫 독립의 가장 따져야 하는 것은 월드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대결 비조 대결입니다. 네. 자, 후보를 볼때 후보 다섯 번째는 친절한 집주인이네요. 네 후보 속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마법의 존재 집주인. 같은 건물에 사는 경우나 아닌 경우 뭐둘다 나뉘게 되겠죠. 으흠. 네. 어, 같은 건물에 사는 경우가 좀더 불편하고 그렇죠. 어, 지나다니면서 또 인사도 하고 약간은 그을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안 마주치기를 바라죠. 솔직히. 네. 자 찬성 의견 뭘까요? 제가 관악구 원룸에 살때 집주인이 실제로 화장실 청소와 수리와 수압과 바퀴벌레를 몽땅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치트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이란 생각으로, 네. 비록 세입자가 살게 되지만 내 집이고 내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준다. 근데 이거 웃기지 않아요? 그럼 그 전까지 왜 이걸 방치해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 <laughs> 아니 이제 인수를 했을 수도 있죠. 네. 네, 이제 구입을 했을 수도 있고 집주인이. 네. 아 어... 자 반대의견 뭘까요 친절한 집주인과 오지랖 넓은 집주인은 한끗 차이 그~ 이거 동감합니다 어. 잘못 걸리면 (제2의) 부모님을 둔 기분이 든다. 저희 음, 부모님은 좋은 의미보다는 <laughs> 나쁜 의미죠. 네, 굉장히 좀 오지랖이나 여러 가지 힘들게 한다. 정말 엘리베이터 하나 타는 것 갔다 가도 진짜 타고 내려가는 데까지 잔소리를 해요. 그래요? 네. 인정, 인정, 인정 하신 분들이 있고 네. 보증금 살살 녹는다. 아, 아, 부, 부모님급이 아니라 시어머니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음. 아, 제1의 부모님은 그럼 나쁜 거냐고 하신 분 있어요. 제2의 부모님이 아니라. 아,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비즈니스 부모님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쓰레기 버릴 때 굉장히 눈치 보인다. 네. 예. 유진아님, 아, 무조건 집주인이 좋아야 돼요. 나간다고 할때 보증금 잘 돌려줄 집주인이 채광, 편의점, 없는 것등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살때 불편함도 있지만 나갈 때그 계약 관계 때 계약시. 그쵸 그렇죠.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집주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아... 큰 크다. 그렇죠. 엄청 피곤하죠. 네. 사실 저도 뭐 집주인을 막 만나보고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데 네. 예전에 광주에서 방송을 할때 아파트를 이제 빌려 살았거든요. 네. 근데 부도가 나더라고요. 음... 이게 그럴 수 있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파트를 이제 많이 대출을 받고 샀을 경우에 예. 네. 저도 그때 전세였는데 네. 그거를 그 등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정일자만 받은 게 아니라 네. 아예 전세권 설정을 해버려가지고 음. 다행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네. 그분이 그 집이 넘어가 버리니까 경매에 넘어가 버리니까 어못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다. 아 그렇죠. 뭐 등기 확정일자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서 해야죠. 네. 그래서 그때도 한2 0 몇만 원을 들여가지고 설정할 때도 설정 안 해주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네. 다행히 큰일 날 뻔했다. 네. 네. 자. 어... 다음 후보 햇빛 채광이네요. 네 후보육. 햇빛이 집안에 잘 들어오는지의 여부. 채광이 안 좋을 경우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간다. 아 그렇죠. 곰팡이뿐만 아니죠. 예. 네. 음. 이게 채광이 정말 안 좋으면 몸이 서서히 망가져요. 정말 공감합니다. 네, 정말 서서히 뭔가 잠식되는 뭐 독데미지라고 해야 할까요? 점점 망가집니다. 음, 그 채팅창 지금 뭐 접속하고 배텐 듣고 계신 분들도 햇빛을 안 보고 오랫동안 집에 머무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을딱 느낄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우울감도 생기고 네. 아,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면 또 나가려고 러면 마침 또 미세먼지 있고 마침 비 오고 마침 엄청 춥고 이 느낌입니다. 아채등창이 그거 그냥 늙는 거라고? 그죠 어, 아, 빛때이 그, 아니라서. 그, 그냥 늙는 게 아니에요. <laughs> 이게 이게 반지하가 싼 이유가 있다니까요. 채등창에아 내가 그래서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채광 안 되면 피부 하얘져서 좋은데요?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laughs> 내가 네. 그래서 아픈가? 다들 합리화하고 계세요. 네. 반대 의견 있습니까? 광합성 하고 싶어서 강제로 밖에 나가고. 아 얼마나 좋아. <laughs> 되게 긍정적인 분이시네. <laughs> 집에선 어차피 잠만 잔다. 아 베드도 요즘 햇빛 못 보고 사나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음, 햇빛 많이 쬐면 기미와 검버섯의 원인이 됩니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음, 햇빛 발암 물질이야. <웃음> <웃음> 아, 지금 채광의 지지를 거의 못 받는데요. 네. 어, 워낙 집 안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집 안에 있을수록 채광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네. 자. 찬성의견배둘레 햄님 자취 (18년차인데) 채광 빨래 말릴 때꼭 필요하다 아 어, 뭐 그렇죠 이렇게 하네요 이제 이게 집안에 채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집에 두면은 계속 뭔가 집이 습해지죠 음 그~ 저도 지금 독립해서 사는 곳이 네. 옆 건물이 내려온 곳이 워낙 붙어있어서 아 창문을 잘못 열어요 아, 그 그렇죠. 항상 커튼을 닫아 놓는데 네. 확실히 우울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집으로 가거나 하면 이제 채광이 되면 네. 확실히 살아있는 느낌. 정말 그생쉬는 느낌. 생동감이. 네. 아 제가 20대 때는 그 느낌을 몰랐어요. 음. 제 안에 이제 생명력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그 생명력이 모자라면 정말 그 우울함이 정말 팍 와요. 음. 채팅창에 배성재 뭐 보려고 컸던 전요하시분있는아그게 <laughs> 그냥, 그냥 거기 있는 게 싫어서. 빨래 말리면 가습기 효과 있고 좋은데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음. 그래도 채광 되는 데서 말리는 게 좋죠. 네. 음. 배디 흑자 이유가 채광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 반대 의견 게롤트리비아님 집에 빚 들어오면 모니터가 안 보인다. 크으. 아 이건 있어요. 진짜 게임 그만하세요, 게롤트리비아님. 아니 베텐 볼량으로도 모니터가 필요한 분들이 있고. 네. 찰스 베이커리님 20대는 몸좀 버리고 돈을 아끼는 게 이득이다. 음. 그래요? 전혀 봤는데.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모니터가 안 보이는 건좀 채광이 네. 되면 아니 밤에 보면 되잖아요. <laughs> 낮에부터 해야죠. 모니터는 하루 종일 하는 건데 자 그리고 다음 후보 편의점 유무 네. 아 자취생에게 필수인 24시간 편의점 음. 일명 편세권 네. 천성우견은 진짜 자취해본 사람은 안다. 편의점 없으면 화장실 없는 것만큼 불편하다는 것을 음. 맥주, 라면, 쌀 등등등등등 구매 필수 대형 마트보다 훨씬 소중하다. 음, 예. 마트보다 편의점이죠. 예. 그렇죠. 이제 마트는 24시간 마트가 흔치 않고 예. 24시간 편의점 편의점이 또 이제 워낙 생필품들을 특히나 이제 자취하는 동네에서는 많이 구비해 놓고 있어서. 근데 편의점은 요새 어딜 가나 있다. 굳이 편세권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죠. 예, 편세권이 아닌데도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편의점 없으면 진짜 절망스럽다. 아, 어른이 파이로님 편의점 가까우면 살 쪄요. <laughs> 반대 의견 있나요? 편의점이 자취방과 너무 붙어 있어도 손님들 수다 소리와 담배 연기 등이 방으로 올라온다. 음. 아, 이런 경우들이 있죠. 네. 1층이 상가인 경우.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편의점 앞에 잠깐 앉아서 맥주 한캔 하고 뭐 흡연하신 분들은 또 거기서 사람들과 토크하면서 네. 굉장히 그, 그분들에게는 힐링이겠으나 그 바로 윗집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히 고통입니다. 1층 편의점 지하 술집. 여기 이제 위에 한 두, 2, 3층 정도 이제 원룸 올라와 있으면 정말 사는 아,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소음도 너무 심하고 네. 그 광고의 배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여름에 진짜 극혐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야간이라 더 시끄럽습니다. 아, 그죠 이거는 멀리 있는 집에서도 시끄러울 정도니까 창문을 못 열어요. 어, 편의점 없으면 누가 택배 받아주는데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어, 대형마트에서 한꺼번에 사서 놓으면 되는데라고 꿈꾸는 돌멩이님. 그리고 요즘은 배달이 잘 돼서. 아 그렇죠. 앱으로 쉽게 시킨다. 네. 네. 또 이제 생필품들을 다 낱개로 나눠서 팔기도 하고요. 음. 자 마지막 후보는 화장실, 욕조, 샤워실 유무. 네. 화장실에 샤워용 헤드만 있는지 아니면 욕조나 샤워 부스가 마련돼 있는지도 굉장히 복지의 차이가 있다. 반신욕, 입욕 모두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반신욕 하면서 굉장히 힐링하고 웰빙하면서 배턴 들으신분 있나요? 지금 욕조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까요? 남자들의 샤워는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굳이 욕조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음, 화장실에 호스만 있으면 된다고 하십니다요 <laughs> 아, 호스로 <laughs> 하는 분들이 <분도> 있나요? <laughs> 아, 그렇군요. 음... 고무수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꽂아 둔 아, 아, 대야 큰거 사면 끝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 고무 대야. 갈색으로 돼 있는 거. 네, 그렇죠. 어, 아, 빨간 김장 고무 대야 필요하면 있으면 끝이다. 욕조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음. 확실히 수압 걱정할 필요 없이 콸콸 나오죠. 네. 아, 화장실에 욕조가 들어가라고. 사치라고. 크기 자체가 사치다. 아, 아. 그렇 예. 네. 호스에 대하면 못할게 없다. 그런가요 이게 사실 되긴 다 되죠 기능은 하지만 이제 욕조가 아. 있으면 또 굉장히 행복하기 합니다 그 그래요? 네음 저도 이제 자 처음으로 서울에 자취를 독립했을 때 욕조가 없는 자취 얼룸은 욕조가 없잖아요 네. 그게 너무 뭔가 횡한 거예요 마음이 음. 욕조가 있는데 살다가 네어 이불 빨래도 할수 있다 고무대야에서 하신 분들이 있고 어 호스 플러스 대하면 김장도 가능하다. 김장엔 샤워 가능하다고 김장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김장, 김장 슬래시 목욕 된다 호스면 비대도 가능하다고 하죠. 호스면 비대도 <웃음> 가능하다 <웃음> 아. 되더라도 호스가 되, 만능이군요 되더라도 하지 마세요 호스를 이렇게 손으로 네. 그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네. 수압이, 수압이 달라지죠 되죠. 아, 호스, 우리가 손맞을 본지 오래돼가지고 <laughs> 수압이 낮아도 호스 하나면 해결이죠 네. 네. 자 <laughs> 아, 그 호스로 이도 닦는다고 <laughs> 하시네자 <laughs> 이는 그냥 컵으로 쓰세요 네. 만능 호스 자, 아, 욕조에 물 받을 바에야 목욕탕 간다 반대하신 분이 있고 찬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 다른 후보들에 네. 비해서 딱히 그렇게 자 그러면 4강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1, 2위 비조 조별리그 1, 2위. 네. 지금 뭐 욕조는 완전 디스저 너무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채광은 무조건 1위에 들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채광이 1위다. 채광은 네. 또 몸을 정말 축내기 때문에 채광 음. 네. 꼭 확보를 해야 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햇볕은 생명 유지에 필수다. 네, 네. 모니터가 좀안 보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죠. 이제 커튼 치시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내가 돈을 드리든 네. 집주인과 상의를 하든 음. 어떻게든 고칠 수 있지만 햇빛은 또집 자체가 그렇게 그래요?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집주인과 편의점, 편세권과 집주인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집주인이 그 직접 인간적으로 겪어서 힘들었던 적은 없지만 그 집이 넘어갈 뻔하고 그럴 때 돈을 떼인 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친절한 집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의 친절성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정말 좋은 집주인은 사실 안 마주치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 편의점. 편의점은 왠지. 그 배달 앱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고 채팅창도 지금 집주인에게 시달려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네, 집주인 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요는 배달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요? 네. 후보의 호스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laughs> 하신 분 있고 네. 호, 아, 지금 그 <laughs> 네. 그만 하시죠 호스는. 네. 자 집주인 사강 진출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층간 소음대 집주인 그리고 최광대 벌레 출몰 여부. 이렇게 4강이 형성됐습니다. 네. 자, 먼저, 아 저는 개인적으로 A조가 죽음의 조다. 그래서 A조의 벌레와 층간소음이 사실 센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지를 보니까 또 채광과 벌레는 사실 상극이죠. 그죠 햇볕이 잘 들면 벌레가 반비례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층간소음과 집주인의 대결이라면 음. 당연히 순간 소음이죠. 이거는 아니요? 별로 뭔가 길게 끌 수가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음. <laughs> 집주인인데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집에 아무 데나 들어옵니다. 그쵸. 친절한 집주인들이 하는 일들 중에 그런 게 있죠. 친, 본인은 친절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쵸. 소름 돋는. 나는 친절해서. 음. 특히 고시원에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교시원 고시원 주인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셨거든요. 음. 정말로 제가 자고 있는데 그냥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네. 어, 그냥 문을 따고 들어오거나, 그리고 또 집에 뭐가 그 확인할 게 필요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한 인사하고 뭐 얘기하고 이럴 땐 친절해도 정말 내가 뭔가 해결해달라는 요청에는 아, 굉장히 이제 은근히 해결 안 해주고 <웃음> <웃음> 친절하게 내 탓하는 그런 주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배장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염가로 해버리면 네. 나중에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냄새는 엄청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일어나 있고. 아, 주거침입 신고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 주인집 손자들이 와서 뛰어다니는 거 경험했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렇죠. 예. 내가 못 먹는 음식 계속 가져다주면 그것도 힘들다고. 아 너무 친절해서. 그렇죠. 음식. 이것도 먹고 해. 그랬는데 아, 못 먹는 거. 어, 그럼 그릇은 또 비우고 씻어드려야 되고요. 자 주인집에서 층간 소음이 있으면 뭐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음... 그리고 이제 층간 소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은 벽이 얇기 때문에 내가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몸 가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중 스트레스. 음... 네. 아 집주인에게 뭐 얻어먹으신 분 해시계님 달달한 카레 지옥이었다. <laughs> 카레는 취향을 굉장히 타요. 그죠 그래도 저는 층간 소음이 그럼요, 싫지 않나. 네. 음, 아 이거 해보니까 금수저로 사는 게 좋겠다고 하신 분이구요. 그 포털 뉴스 같은 데서 <laughs> 정말 층간 소음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예. 정말 뉴스에 나올 법한 유혈 사태들의 사례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층간 소음 때문에 일하는 그렇죠. 그만큼 스트레스입니다. 아, 드딘창에 어, 파인애플 카레 먹어 봤냐? 사과 카레 먹어 봤냐? 아, 카레 피해가 많네요. 카레가. <laughs> 카레 간이 사실 그렇죠. 개인 취향이 많이 카레가 한번할때또 많이 하니까. 네. 네. 그집 주인은 친절하게 카레를 갖다 줬지만 네. 내 입맛에 안 맞아 고통이었다. 자, 사람 미치게 한다. 자, 층간 소음 결승 진출입니다. 네. 자. <laughs> 아, 어묵 카레 먹어봤다고? 아오. 아 그래요. 그거 맛 없어서 준 거라고. 이제 냉장고에 이제 잘게 잘게 남아 있는 반찬들 <laughs> 때려넣기에 네. 카레가 참 좋죠. 그렇죠. 예 네. 그거 카레인 줄 알았지 짬이었어. <laughs> <그랬는데 그래도 웃음> 짬. 킹갓소 층간소음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나는 라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 나머지 사강 최광대 벌레. 최광대 벌레. 네. 야 이거는 좀 박빙인 거 같은데. 음. 이게 저는 벌레를 하겠습니다. 벌레? 네. 그럼 A조의 사실상 인류이끼리 재대결 결승전입니까? 네, 그렇게 해야 한다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레 뭔가 화가 나고 뭔가 다른 것들은 갖춰지지 <laughs> 않았을 때 내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벌레는 무서워요. 잘때 몸에 타고 올라오는 거 극혐이라고 하요 무서움은 정말 짜증, 화나고 이런 거랑 차, 정말 차원이 다른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집에서 새를 키우면 된다라고 하시면 있는데, 어 경험해 본걸 얘기해 주시니까요. 집에서 무슨 새가 새도 독수입니까? 얼마나 새도 다 가려 먹어요. 그렇죠. 네. 음, 새도 모이를 먹는 걸 좋아하지. 그렇죠. 굳이 그 지나가는 벌레를 잡아 먹고 싶겠습니까? 네. 음, 습한 곳에서 살때 민달팽이에게 습격당한 적 있다고 하셨는데, 어... 아, 보통 이렇게 어... 그 벌레는 아무 생각 없는데 네. 인간은 습격당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지나갔지 아무 생각이 없죠. 벌레는 그냥 지나갔을 뿐이에요. 아 근데 진짜 그럴 때그뭐 채광이 안 되면 아 내가 왜 이렇게 찌부드등하지? 왜 이렇게 아 다크서클 봐 이런 느낌인데 벌레를 보면은 그냥 마음이 망가지는 기분이에요. 나 여기서 못 살아 못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발목에서 느껴지는 바퀴벌레의 손길. 아 발길이죠? 음. 네. 아, 집에서 개미 알기 키우는 걸 추천하신 분이 있고요. 닭닭 키우는 걸 추천하신 분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런 점도 있어요. 채광은 볕뜰때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 돼요. 아, 일광 건조를 나가서 하자. 네. 내몸 하나에 햇빛 충전을 할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벌레는 음. 내가 들어와도 있어요. <laughs> 저기 치팅창에 벌레는 호스로 해결된다고. <laughs> 물 뿌리자. <laughs> 물청소, 믹싱 한번 하면 벌레 싹 없어진다라고. 치약이랑 호스. 아, 한 호스가 정도 아직 네. 살아 이 정도 있으면은 음. 네. 일광 소독을 하면 된다. 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제가 사는 곳에 진짜 벌레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건데. 어, 네. 예, 그곳은 채광이 잘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채광이 되는데 너무 앞 건물이 가깝고 그러니까 커튼을 거의 안 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 선택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그 건물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 그때 이제 어 유년기를 함께했던 그리마와 음. 곱등이와 바퀴벌레와 개미들이 성재 형 이러면서 나타나요. 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 소름 돋겠죠. 네. 사실 가족들이 있으면 벌레를 견딜만한데 혼자 살때 벌레는 이게 무방비 상태인 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전에 광주에 살 때는 개미 애집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치킨 같은 걸 먹고 남겨놓으면 달달하잖아요. 양념 치킨. 어! 벌레들이 바글거리는 걸 퇴근하고 발견하면 정말 아 진짜 예. 예, 예. 정말 충격이에요. 아 예. 어, 우리도 식충이에요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신 <laughs> 분들 있고. 그래서 호할단들이 호 호스를 <laughs> 밀고 있는데 <laughs> 게릴라전으로 후보에도 없어요 그건 <laughs> 벌레를 올리겠습니다. 아 성재영 치킨을 남겨 실망이라고 하신 분들인데 치킨 남경이 라 치킨 뼈와. 그 양념 껍데기를 몇개 부스러기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있어도 엄청 고이죠. 쿠킹 호일. 네. 자, 결승전인데요. 어, 결국 에조에서 높은 곳까지 올라온 친간 네. 소음과 벌레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어, 헐크 방구님, 어차피 낮엔 학교나 직장에 있어서 집에서 채광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고 아까 그 벌레를 지지하신 분이었고 밤에 벌레 나오면 밤 샌다. 잠못 자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니코크더마님 바퀴벌레 한 마리는 눈에 안 보이는 백 마리. 아 이런 말이 있죠. 네. 이거 뻥 아니에요, 근데? 글쎄, 요 저도 이말은 사실 신빙성을 모르겠어요. 집이 뭐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네. 한 마리 나왔다면 백 마리 가 어디 있겠어요. 말든 그뭐 중대장 바퀴벌레인가 한명 나오면 거기 백명 있나?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백 마리가 또막 진두지휘하면서 이렇게 막 일렬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본 음. 네,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옥탑방 살면 침간 소음 없다라고. 아 근데 이거 정말 뭐지 확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의미로 옥탑방에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옥탑방에 층간 소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베란다를 쓸그 광활한 베란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쓸 수도 있고. <목소리> 니코크더만 근데 아이디가 이게 뭔가요? 차단해 주시고요. 네. 어 층간 소음은 내가 해결 못하고 벌레는 내가 해결 가능하다. 제가 이것 때문에 층간 소음을 우승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요? 네. 음, 여름 겨울에 벌레들은 죽는다라고 하십니까? 여름에는 안 죽지 않나요? 여름에는 기승을 부리죠. <laughs> 여름에는 네. 더 들어. 그리고 겨울에는 안안 죽을까요? 겨울은 또 춥다고 들어와요. 하, 층간 소음은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보복하는 방법들을 요즘 공유되더라고요. 네,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고무망치로 천장을 때려라. 하지만 뭐. 우퍼스피커를 달아라. 천장에 붙여가지고. 경비실을 통해서 해결해라. 네. 뭐, 여러가지 있고, 뭐. 아, 협박편지를 <laughs>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고. 네, 피는 네. 피를 부릅니다. 네. 권장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데시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데시벨까지는 본인이 데시벨 측정기를 사서 나이 정도는 떠들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법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나이 정도 소음은 발생시킬 수 있다. 생활 소음이다. 또 이제 사람이 뭔가 이것을 소음이라고 느끼는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음. 네. 자, 행운의 편지를 보내라. <웃음> <웃음> 아, 호스 호화 단이 아직 살아 있는데요. 네. 벌레는 호스로 물 틀어서 쓸어내면 되고, 층간 소음은 호스 들고 올라가면 해결된다고. 호스를 들고 올라가면 어. 호스 들고 올라오면 좀 무섭긴 하겠네요. 어떻게 해결이 돼요? <laughs> 그렇군요. 네. 하루 종일 헤드셋 쓰고 있으면 소음 상관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음, 호스로 입을 막자. 입을 <laughs> 어떻게 막죠, 호스로? <laughs> 무서운데요. 맞는 호스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사람과 곤충 중에 뭐가 더 무섭냐? 음. 승부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훨씬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무서운 사람한테는 내가 항의도 못 해요. 벌레는 약이라도 써서 잡을 수라도 있잖아요. 음. 어, 윗집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하신 분 있대요. 아랫집을 위한 나라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제발 좀 아파트나 뭐뭐 비슷한 네. 뭐 이제 공동주택 만드는 사업자들, 제발 건설사들 층간 소음 좀 없이 만들었으면. 네. 네. 그리고 또 층간 소음만 문제가 옆벽도 얇아요, 옆도. 네. 자, 침간소음 우승입니다! 이견됐던 결과였습니다. 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션트 프로. 바바통신 새로운 커피 소식. 커피 한 잔을 위해 우리는 7일을 기다립니다. 풍미, 깊이, 밸런스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건 로스팅 후 7일이니까. 카페 아다지오 시그니처는 그렇게 탄생합니다. 7일간만 맛보는 기적. 커피도 파리 바게트. 모든 인쇄 가능한 서만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서원의 드피야 쉽고 편한 인세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세 서원의 드피야 행복하세요 2588 박소연이에요 2588 2588 대리운전 어플을 소개합니다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2588로 검색해서 어플 다운 받으시면 쉽게 대리운전도 부르고 현금 영수증 발급과 카드 결제도 된답니다. 자오 정렬 오 정렬 2588 2588자 오늘 첫 독립 가장 따져야 하는 것 월드컵 결국 예견됐던 우승 최고 우승 후보였던 층간소음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예견됐던 결과였죠. 그렇죠. 네. 층관성 없는 세상 꿈꾸고요. 왁서고 오늘 컨디션 좋다고 하신 분들 있는데 아 오늘 시간 배분이 네, 깔끔했어요. 네네, 생방송인데 좀 긴장했습니다. 아, 하지만 오늘 사실상 우승은 호스라고. 네, 호스 하나 사서 집에 구비해둬야겠다고 지금 나간다고 하신 분들 있고 초록색으로 호스만 제국을 꿈꾸는 분들 이 있습니다. 네 호스트랄로 피테쿠스라고 우리는 호스 하나면 다 해결된다고. <웃음> <웃음> 내일 호스 사러 갑니다. 자 왁스고 이제 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브라더수 어, 윗집 여자입니다. 양꿈꾸세요